이곳은 안산의 상록수역이에요. 상록수역. 상록수역에서 저쪽이 상록수역이고요. 이리 쪽 한 5분 정도 걸어오면은 사거리가 하나 있고요. 여기 이제 보면은 보이시죠? 이게 최용신 선생. 최용신 선생하고 이제 어린이 가르치는 최용신 기념관이 여기 있어요. 보시면은 여기서 여기 보면은 여기네요. 여기 지금. 지금 여기고요. 쭉 올라오면 여기, 여기에요. 기념관. 아파트 뒤에, 아파트 단지 내에 있어요. 아파트 단지 내. 한번 쭉 가보도록 하죠. 여기 상록수에서 들어와서 이런 식으로 먹자골목이에요. 먹자골목. 먹자골목 바로 지나면은 아파트 단지가 있고요. 그 사이에 이렇게 최용신 공원이라고 공원을 조성했고요. 거기에 이제 기념관을 세워놨어요. 그리고 뒤에 최용신 선생의 묘지가 같이 있어요. 그 약혼자 그 이름이 좀 모르겠는데 써있을 것 같아. 그분도 같이 묻혀 있어요 거기. 유언해가지고 여기가 천국교회 교회. 그러니까 선생이 이제 1909년생인가 아마 그럴 거예요. 근데 농촌 계몽 운동 하신단 말이에요. 이 양반도 또 집안이 아버지가 아버지나 뭐 할아버지나 다 독립운동 하신 분이야. 참 진짜 독립운동 진짜. 아휴. 역시 여기 또 코로나 때문에 휴관이네. 뭐 나중에 또 기회가 되면 보도록 하고요. 묘소는 아마 열어놨을 거예요. 봅시다. 아 맞아. 이 양반이 가만있어 봐라. 아 이쪽으로 가면 되지. 아유 맞아. 못 이겨다가 이 양반이 그 원래 고향은 원산뿐이에요. 원산이 예전에 우리나라가 개항할 때 두 번째 개항인가 그래요. 그래서 굉장히 그 서양 신문물이 빨리 들어온 편이야. 좀 진보적인 곳이죠 원래. 거기서 이제 태어나셨는데 뭐 집안이 그렇게 살만해. 왜냐면 뭐 유학도 보내고 막 그랬으니까. 그래도 뭐 예 어쨌든 이 양반이 그 신학교를 다닌단 말이야. 신학 고등학교예요. 고등학교 협성 신학교인데 그래서 신학교 다니시고 거기서 이제 기독교에 하시면서 이제 이 뒤쪽으로 있는데 뭐 신학교가 기독교를 배우긴 하지만 사실 신학문을 배우는 쪽에 가까우니까 하면서 이제 우리 농촌이 못 살고 그러는 거에 대해서 알게 되시는 거죠. 그래서 YMCA 활동을 하신단 말이야. 그러면서 여기 또 안산에 오시는 거야. 여기에 안산에 오셔가지고 와서 보니까 사람들 너무 무지몽매하게 살더라는 거지. 그래서 아 이거 안 되겠다 해서 샘골 여기 샘골이거든요. 오우 야 대단하다. 오른쪽에 다섯 번째 하나 둘 셋 넷. 오 이분이네. 여기 보죠 여기. 이분. 네. 이분이. 33년이네. 대단하셔. 그때 심은 주춧돌하고 나무래요. 오, 훌륭하네. 이분이, 그래서 그렇게 공부를 해가지고 와서 이제 계몽 활동을 한단 말이에요. 농촌 계몽 활동을 하시면서, 이렇게 살면 안 된다. 그래서 사람들한테 여기서 가르쳐야 된다. 아이들을 가르쳐야 된다. 그래서 새로운 세상이 있고 새로운 세상이 있으니 우리가 일제 탄압받고 있는데 계속 이런 식으로 아무 생각 없이 살면은 뭐 끝나지 않는다는 거지. 뭐 당연한 얘기겠죠. 당연히 어떻게 끝나겠어. 택도 없는 거지. 그러니까 우리가 그 가르쳐가지고 공부를 해서 일제에서 벗어나는 길을 찾아야 된다. 그래서 여기서 매진을 하세요. 매진하셔가지고
그때 활동 기록들은 뭐 로맨스나 뭐 이런 것까지 다 해서 시문의 장편 소설 장록수 책이 잘 나와 있어. 거기서 나오는 최영신, 최용신이에요. 원래 실존 인물은. 근데 최영신 여자 주인공을 이분이 모델이야. 써있네. 1909년 맞네. 1909년 해서 35년에 돌아가셨어요. 35년에. 이 양반이 또 여기서 생골 운동 하시다가, 아, 내가 저 학교에서 고등학교까지 배운 거거든요. 고등학교 배운 거 가지고는 좀 부족하다 해서 유학을 떠나신단 말이야, 일본에. 일본 유학 떠나셔. 일본 유학을 떠나셔가지고 공부하러 가시는데, 가가지고 3개월인가, 4개월인가 만에 그 병을 얻으셔. 병이 발병해. 병을 있었겠지, 원래. 병이 발병했어. 병이 이제 밝혀진 병명으로는 각기병이라고 그러거든요. 각기병은 비타민 부족병이에요. 비타민 부족병이 왜 생기냐면은 그 먹을 게 없잖아. 먹을 게 없으니까 우리 요즘은 뭐 이것저것 다 먹으니까 아무 상관이 없는데 그런 거안 생겨요. 근데 옛날에는 먹을 게 없으니까 밥만 먹는 거야. 아니면 뭐 조는 뭐 쌀, 그 옛날에 유명한 얘기는 일본 애들이 군대에서 쌀밥을 많이 주니까 군인들이 막 일본에 막 군에 들어간단 말이야. 그래서 애들이 평소에 쌀밥을 못 먹으니까 백미를 엄청나게 먹은 거야. 백미를 엄청나게, 백미만 먹는 거야, 밥만, 쌀만. 그러니까 일본 저 군인들이 막 각기병 걸려가지고, 막 죽고 막. 그러니까 야, 안 되겠다 해서 그러면 비타민 뭐더할수 있는 게 뭐가 있냐. 그래서 쌀밥에다 뭐 섞는 거지. 섞어가지고 준게 그게 카레예요, 카레. 그래서 일본이 아직도 카레가 유명해요. 카레가 맛이 좋죠. 그래서 일본의 카레는 뭐 우리나라의 뭐 엄마의 된장찌개처럼 엄마의 카레 뭐 이런 거예요. 오, 여기 최영 선생 묘하고 딱 써있네. 협성 여자 신학교네. 협성 여자 신, 이게 아마 아닌데 협성, 모르겠다. 나중에 찾아볼게요. 과로와 영양실조. 그러니까 각기병이 과로와 영양실조에다가 영양이 그 같이 섞이지 않기 때문에 그런 일이 발생하는. 잠깐만요. 뭐야, 참배 좀 하고요. 아, 네. 여기 써있네. 결의의 후손들아, 위대한 사람이 되는 네 가지 요소가 있다. 가난의 훈련이요, 어진 어머니의 교육이고, 청소년 시절 받은 큰 감동이다. 위인의 전기를 많이 읽고 분발하여라. 어휴, 대단하신 분이네. 이 양반, 26세 돌아가시는 거야, 26세. 그리고 마지막 유언에 여기에 감골, 생골이지, 생골에 이 교육을 계속해라 라고 유언을 남기시고 돌아가신단 말이야. 그 이후로 한동안 여기서 이제 교육이 발생하고, 여기서 이제 많은 이제 또 후손들이 공부를 하게 되죠. 아, 이게 그 안산시가 개발되던 당시 여기가 이미 조성이 돼 있었어요. 조성이 돼 있으니까 이 부분을 따로 밀거나 어디 옮기거나 그러진 못하고 그냥 여기를 그대로 조성해서 성역화를 시키고, 양쪽에 옆에 보면 아파트 단지예요. 보이죠? 아파트 단지. 저 앞에도 아파트 단지고요. 저기 상가도 있고요. 뒤쪽으로는 또 아파트 단지가 있어요. 그렇게 해서 정비가 됐어요. 그저 위에 최용신 기념관에는 가서 보면은 이 선생의 활동, 그다음 옛날에 임권택 감독이 아마 했을 거예요. 그 영화를 짧게 해서 편집해서 보여주기도 하는데, 나중에 기회가 되시면은 코로나 끝나고 한번 와서 보도록 하십시오. 네.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은 반드시 좋아요, 구독,